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이 유럽에서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헝가리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며 유럽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주요 언론에 따르면 최근 한국과 헝가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헝가리 국빈 방문 수행을 계기로 헝가리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20년 만에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헝가리에서 열린 한 V4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 참석해 배터리, 신사업, 인프라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V4는 서유럽과 CIS를 잇는 우수한 물류 네트워크, 뛰어난 인적 자원을 갖춘 EU의 생산기지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 지역입니다. 헝가리와의 협력을 공고히 한 한국은 V4의 우수한 인력, 동서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유럽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헝가리는 한국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협력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 때 우리 정부는 헝가리로부터 한반도 동쪽 바다를 소동해로 표시한 고지도 복제본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1730년 유럽에서 제작된 이 지도는 18세기에 유럽에서도 한반도 동쪽 바다가 동해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 깊은 자료입니다. 헝가리는 과거에도 대놓고 독도 지도를 공개하며 일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내비쳤었는데요. 당시 헝가리는 우리 정부에 동해, 독도, 울릉도가 표기된 자크 니콜라 벨랭의 1750년대 한반도 고지도를 선물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대놓고 강조한 것으로 지난번 스페인 독도지도 공개에 이어 유럽에서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 분야 협력에 이어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이가 슬로바키아 방산기업과 FA-50 수출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기업 LOTN과 MOU를 체결하고 슬로바키아 고등훈련기, 경공격기 획득 사업에 참여할 방침입니다. 슬로바키아는 노후 고등훈련기 L-39의 교체를 검토 중으로 카이의 FA-50을 유력한 후보 기종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카이는 슬로바키아를 시작으로 유럽의 훈련기, 경공격기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슬로바키아 수출에 성공할 경우 국산 항공기가 EU와 나토 국가에 수출되는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덱스에서 공개된 국산 무인전투기 FA-50의 인기는 벌써부터 남다릅니다. FA-50은 우리군이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개발한 경공격기로 최애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하며 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일반 폭탄, 기관포 등 기본 무기와 합동 정밀 직격탄, 지능형 확산탄과 같은 정밀 유도 무기 등 4.5톤의 무장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이름을 떨치게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FA-50 무인기에 탑재되는 장비로 에이사 레이더, 전자광학체계 전자전 장비 등 공대공 미사일 발사 임무를 수행할 첨단 장비들이 국산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공대공 미사일 역시 국산 중장거리 미사일이 개발돼 FA-50 무인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FA-50 무인기에 사용할 터보팬 엔진까지 개발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이제 전투기 엔진까지 직접 만들어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엔진 기술 분야에서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F-5 제공호 엔진 생산을 시작으로 KF-16 전투기의 최종 조립과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공군 주력 항공기 엔진을 직접 만드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것으로 이 회사는 고정익 항공기, 한국형 헬기, 수리온 국산화 엔진, 해군 함정용 엔진 등 현재까지 엔진을 9,000대 이상 생산해냈습니다. 국내 유일 가스터빈 엔진 전문 기업으로 불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GE와 기술 제휴를 맺고 차세대 전투기 KF-21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하는 등 국산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조 동력 장치, 착륙 장치, 비행 조정면 작동기, 앞전 플랩 작동기 등 다양한 품목의 국산화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엔진과 항공기계 분야에서 축적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도 참여하는 등 항공 우주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무기 기술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불과 40여 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단순 엔진 창정비에서 부품 조립으로 다시 국산 부품 생산과 통합으로 큰 도약을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헬기와 전투기 엔진 창정비 사업으로 엔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창정비는 오래 사용한 무기를 해체 수리해 새 제품에 가까울 정도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진 개발은 주로 창정비, 조립 생산, 면허 생산,
독자 연구개발 등 4개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아무런 기술력이 없는 상태에선 창정비가 제품 개발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1980년 주력 전투기인 F4 전투기에 창정비가 빠르게 완료됐고 그에 곧바로 다른 기종인 제05의 조립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 기술이 가장 큰 도약을 한 계기는 1991년부터 시작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핵심 부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생산하기로 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100개의 협력사가 KF-16 개발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KF-16에는 PNW의 F-100 엔진이 장착됐는데 1997년 시험비행에 나선 KF-16은 엔진을 포함한 전체 부품의 국산화율이 41%에 이르렀습니다. 최초의 국산 초음속기 T-50에 들어간 F-404 엔진은 국내 조립 라인에서만 만든 것으로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해냈습니다. 이제 한국은 KF-21의 엔진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 공중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터보팬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사 강국들만 터보팬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서 기술 이전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데요. 전투기 엔진으로 사용되는 터보팬의 경우 수십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고 극고온, 극한 진동, 극한 회전력, 극한 내구성을 확보해야 하는 엔진의 심장인 전략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전투기 엔진을 개발할 수 있다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방사청이 첨단 항공기 엔진 연구개발 용역을 발주하면서 이제 한국도 본격적으로 항공기 엔진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방사청이 용역을 발주한 내용은 무인 항공기 등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는 미래 공중 전력 운영과 유무인 항공기 국내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항공소재 개발 연합 확대로 첨단 항공소재 분야에서도 국산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항공소재개발연합은 지난 2019년 국내 항공우주산업발전과 소재 국산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목적으로 출범했는데요. 현재 항공소재개발연합에는 카이를 포함해 총 2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항공소재개발연합이 2019년 이후 소재 국산화를 추진한 결과 알루미늄 압출재와 티타늄 압연재, 분말 등 총 35종의 국산화가 완료됐습니다. 또한 항공소재개발연합은 오는 2030년까지 사용 빈도가 높은 900여 종의 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이 한창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항공기 분야에서 막대한 성과를 내자 그동안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던 인니도 KF-21 미납금을 분할 납부라도 하겠다고 매달리는 중인데요. 인니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분담해 투자하고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았는데 2017년부터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7,041억 원이 미납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인니를 아예 사업에서 배제하자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처럼 뻔뻔하게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던 인니는 최근 한국산 경공격기 FA-50 추가 구매 계약을 진행하는 등 한국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실제로 철수했던 인니 기술진이 올해 8월 복귀할 예정으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KF-21 미납금까지 이번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강은호 방사청장도 이달 안에 분담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는데요. 카이는 이번 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 사업 관련 최종 실무 협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방사청장도 직접 협상단과 같이 동행한다는 점에서 KF-21 협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사실상의 최종 담판을 짓는 자리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세계 최강이라 자부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들이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 항공기 기술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흔들리지 않는 국방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